안녕하세요, 속보요입니다. 아, 길 가다가 지금 갑자기 속보요를 켰는데요. 방금 전에 BOJ,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 총재죠. 우에다 총재가 금융시장이 좀 불안하면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 코미디 아니야? 코미디? 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엔화가 지금 크게 약세로 반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융시장에서 NK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에서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속보요를 켜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주말 동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시장은 지금 월스트리트하고 메인스트리트가 지금 따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BOJ도 메인스트리트, 실물 경제만 생각하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융시장이 너무 힘들다? 그럼 나 안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말은 결국에는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가 너무 따로 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월스트리트에서는 뭐 엔화도 그렇고 뭐 헤지펀드 청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냥 정말 금융시장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었고 월요일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정말 크게 하락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러한 신호들이 혹시나 전조현상에 대해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주가가 빠진 거 보니까 야 우리 이제 사람 그만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오히려 또 경기 침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정상화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융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월스트리트는 지금 진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는 지난주에 발표됐던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고용지표와 같이 굉장히 중요도가 큰 그런 지표는 아니었지만 최근에 나왔던 지표들 중에서 경기 침체를 더 아 이거 경기 침체 맞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은 나오지 않았고 어제는 오히려 미국의 GDP 전망률이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벌써 경기 침체를 생각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반영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혹은 월스트리트의 그런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거나 포지션을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실 경우에는 손실이 누적될 수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렇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주가가 급락했는데 거래량까지 터졌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안정된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주식이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주인이 바뀌었는데 바뀐 주인이 기분이 좋은 주인인지 아니면 기분이 나쁜 주인인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손실을 봐가지고 여전히 기분이 나쁜 주주들이 많은 경우에는 주가 탄력이 낮은 반면에 기분이 좋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격 움직임이 월요일날 급락한 이후에 반등을 꾸준히 잘하고 있는 섹터들을 잘 보면은 바이오 섹터가 눈에 띄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